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인데 이렇게 비가 와서 오늘 있었던 행사가 다음 주로 미뤄져서 다행히 다음 주에 뭐가 없었잖아. 다행인가? 그래서 애들 한글 학교 또 가서 저희는 여기 맛있는 샌드위치 집 있다 그래서 시간 얼마 안 됐나? 11시 오픈했어. 이거 거... 아니 아 여기 집 11시 알아 없어 나는데 오픈 샌드위치 새 거라고. 어 맛있겠다. 대박이다. 와 뭐 있나 보자. 어 나는 맨 위에 원이 냅킨 스테이크. 샌드위치가 가격이 꽤 되네. 어 가격이 꽤 주지스 yeah for here yeah and one chicken banana yeah oh yeah sounds good ah okay you pay drink no maybe what ginger ale 어 40분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. 11시 오픈은 아 생긴지 여기 가기가 얼마 안 돼. 근데 약간 외진분이 아니 그렇게 외진진 않아서 여기 애초라니까 그래. 아 그래 그치 약간 거의 메인 제품인데 근데 여기가 인스타 팔로워가 18,000이야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파트 새로 생긴 아파트에 많이 살 거 아니야 애초라.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면 인스타가 잘 되지. 근데 여기 되게 그 맛있다고 막 소문 많이 났다. 난 그 소문 들어. 인스타한테? 누가 아니 구글한테? 일단 샌드위치 가격은 한 8불. 18불. 10. 가장 싼 게 15불. 가장 싼 게 15불, 가장 비싼 게 19불 50이다. 근데 택스 붙고 하니까 샌드위치 두 개 했는데 40불 나오네. 이제 가격 좀 세다. 비싼 샌드위치다. 아 근데 난 내가 시킨 건 약간 소고기 비프 스테이크에 그 약간 남미 사람들 스테이크 찍어 먹는 치미치미 소스 알아? 치미치미? 뭐지? 치미치미 소스에다가 그 카라멜라이즈 어니언 양파. 아 그렇지 양파 이렇게 그 달달하게 볶아가지고. 나 근데 내 거 메뉴에는 워닝이 써있어, 광고. 뭐? 냅킨 필요하다고. 아, 엄청 흘리는구나. 냅킨 얘기 써있어. 엄청 흘리는구나. 왜냐면, 양파, 카레멜라이즈 양파가 많이 흘러내릴 수 있어. 그리고 또, 치우리치우리 썼어요. 아니, 치우리치우리. 나는, 멋있게, 나는 치킨 밀라네스를 시켰는데, 거기에는, 치킨 커플렛? 그러니까 치킨 튀긴 거? 랑? 올리브. 아 올리브 스프레드. 왜 내가 나 올리브는 안 좋아하는데 올리브 스프레드 이런 건 좋아해. 올리브 스프레드에 아루골라. 모짜렐라 치즈. 내가 좋아하는 아루골라 야채라 치즈. 처음 온 식당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메뉴 시키는 거야. 주지스. 첫 번째. 첫 번째 두 번째 원래 이게. 원래 팝셀러. 그래도 우리도 제품 진열할 때 핏간 캐슈 놓자. 아몬드 옆으로 빠져라? 캐슈 가운데 있지. 어. 오와 it's so good. Thank you. 엄청 큰데? 오. 아니 가격 할만한데? 아 근데 양이 많다 진짜. 이게 어떤 거 아니야? 이게 와 대박. 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. 오 여기 아르골라. 아, 와 이거 장난 아닌데? 스테이크. 어, 맛있겠다. 스테이크에 이거 치미추리랑 양파. 와 짱 맛있겠다. 엄청 흘리긴 하겠다. 반씩 먹을 거지? 아니. 어? 아 그래 반씩 먹어. 자 맛있게 드세요. 오 이거 양이 근데 어마무시한데? 오 엄청나요. 치즈로 가려야겠지? 치즈. 와. 치즈. 와 이거. 와 스테이크. 와. 되게 담백해 나는. 어, 나도 막. 막 뭔가 양념이 많지 않아. 그냥 재료들만 사이사이 들어가고 뭐가 소스 뭐야? 소스가 많지 않아. 그래서 담백하네요. 그리고
그래도 덕분에 쉬워서 쉬면 안 되는데. 아 오늘 진짜 비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. 되게 자주 오지 않았나? 비가 하루도 와 매주 비가 없는 주가 없어. 맞아. 어. 계속 그럴 것 같아 몇 달 전. 근데 문제는 제가 주로 주말에 못해. 토요일 날. 토요일 아니면 금토. 아니면 토요일. 일단 우리 장사하는 날. 맞죠? 그래도 이번 가을부터 둘째까지 한가롭게 가는 거 얼마나 편해. 이런 거 애들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. 아, 말 실수. 몇십 년 뒤에 보겠지. 애들 약간 안 봐. 재미없다고. 노래가 신나네. 어, 클럽 뮤직 아니야? 어. 그래도 신난다고. 아니야. 안 신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건 클럽 뮤직 아니냐. 나도 별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어. 나도 안 가봤어. 되게 오랜만에 샌드위치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. 샌드위치를 먹어. 응. 거의 안 먹잖아 우리가. 평소에 샌드위치 먹을 일이 없지. 아 클럽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. 난 낮에 안 열리는데 무슨. 그럼 못 들어가. 왜 못 들어가? 옷도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? 아, 당연하지 그거는. 애들 일단 애들. 그러니까. 안 가. 애들이 할머니 댁에서 잘 때 우리가 아 경험기 경험기 5분 만에 나올 것 같아. 가자. 가자. 오늘 갔던 데는 샌드위치 토스라는 샌드위치 전문점이고 식당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그 내가 유명 인스타 아니 유명 뉴저지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하는데 거기서 꾸준히 거론이 됐던 샌드위치 집이라서 오고 싶었고 맛있었어. 가격은 좀 비쌌지만 그래도 맛있어서 굉장히 뭐 만족한 맛이었고 여기는 여기 엣지워러랑 노스버겐 경계선 쪽이라서 주소는 노스버겐인데 근데 아 그래 노스버겐이야. 어 근데 거의 엣지워러까지 왔잖아. 어. 엣지워러인 줄 알았지. 비가 와서 일이 취소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애들 둘 다 한글학교 가서 여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둘이 같이 맛있게 점심 먹고 이제 애들 픽업해서 애들도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. 어. 끝! 아 끝이야. 어?